보스인데 잠깐 보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뭘로 맞춰서 잡아야 돼 이거? 아 대각선으로도 쏠 수 있구나. 아 자석 땡길 때 해야 되는 거야 저거? 와이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가도록 진짜 왕 간만에 녹맨 메이커를 해봅니다. 이번 녹맨 메이커가 12월 들어서 드디어 1.8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배경이 요즘에 홀리데이 시즌이라 그런가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배경까지 업데이트를 같이 해놨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1.8이 그동안에 기다렸던 특히나 이제 녹맨의 포르테에 중점을 둔 업데이트가 크게 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녹맨 게임보이 시리즈에서만 독점으로 공개가 됐던 요소들까지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뭐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업데이트 요소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샘플맵 하나둘씩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가 업데이트 되는지 대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롱맨앤포르테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갔냐 일단 한번 보면은 여기에 B탭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G탭이라는 게 생겼는데 B는 롱맨앤포르테의 이제 베이스 그 약자로 해서 롱맨앤포르테 요소가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G 게임보이 약자로 해서 들어간 건데 요 두 가지 요소 중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아이스 원이라든지 뭐 이제 몇 개의 무기들이 생겼어요. 뭐 이제 그 또 버너 그리고 또 이거 이제 약간 그 뭐지 이거? 그거 형상 그거 나오는 거 비전 그리고 다른 뭐 스프레드 드릴 그리고 또 탱구 블레이드 그리고 또 매직카드 6개까지 6가지의 무기가 추가가 됐고 게임보이에서는 이제 그랩버스터 이게 아마 롱맨 월드5 거기 무기일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이제 솔트워터 이것도 롱맨 월드5 무기일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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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탱고 뭐 이렇게까지 추가가 됐는데 탱고 이거 이제 소환되는 것도 롱맨 월드5 무기죠. 이것도 불금도 추가가 됐습니다. 또 GB 스타일의 요 불금들이 이렇게 부금들이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롱맨 월드2의 부금들은 거의 오리지널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번에 어레인지가 돼서 이렇게 수급이 됐어요. 부금이 거의 오리지널이 많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롱맨 월드2도 언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게임은 지독한 똥겜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임보이 버전 3 펑크 오리지널이랑 게임보이 버전 4 그 다음에 뒤에 이 부금들은 롱맨 월드5에 사실 롱맨 월드5가 거의 롱맨 시리즈 오리지널이라도 봐도 되긴 한데 이게 하필이면 오리지널 완전 거의 오리지널급의 게임이 외전으로 속해 있어가지고 아 언제 GB 시리즈도 켜놓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 포르테 버전도 마찬가지고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롱맨 포르테 뭐 이제 이런 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네요. 이번에 타일들이 수록이 된 게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게임보이 버전 타일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번에 컬러 버전으로 해가지고도 막 이것저것 집어넣었네요. 진짜 롱맨 메이커 팀이 참 성의가 진짜 좋아. 파이크 뭐 이런 거 이제 가시들도 그러고 뭐 물 그래픽도 뭐 그러고 뭐 이것저것 뭐 들어갔죠. 뭐 이상한 팻말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없던 것들이 생기긴 했어요. 이런 것들 없던 것들 이런 것들도 생겼고 그래도 포르테에서 큰 적들 있죠. 큰 적들이 이번에 많이 추가가 됐는데 약간 서브 보스 이런 개념에 있는 애들이 꽤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근데 게임보이 버전의 적들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각종 요소들 뭐 이런 거 이제 뭐
각종 오브젝트들도 뭐 이런 식으로 게임보이 버전 뭐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고. 정말 다양하게 이번에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스들은 여기 보다시피 뭐 콜드맨도 추가가 되고, 콜드맨도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버너맨도 이렇게 추가가 되고, 또 파이레이트맨도 이렇게 뭐 추가가 되고 그래요. 게임보이 버전에서는 이제 엔카, 펑크, 그리고 또 플루토 이렇게까지 얘가 이제 롱맨 월드5 보스거든. 뭐 이렇게도 추가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롱맨 월드 5 위주랑 그리고 또 이제 롱맨 앤 포르테 위주의 이제 요소들 각가지도 추가가 됐다는 거 맵 에디터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샘플 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거 한번 봐볼까요? 딱 봐도 지금 엔카의 프사가 보이는데 없던 프사거든요? 이번 버전에서 추가가 된 게 아닐까 하는데 쿠키 베드키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궁금하긴 한데 뭐 별거 없긴 하네. 근데 부사가 이건 거 보면은 분명히 이번 버전에서 추가가 된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맵은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할게요. 맞네, 엔카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이번 버전 맵은 확실해. 샘플 맵은 쿠키 베드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기가 이거밖에 없는 건가? 뭐야 이거는? 야 잠깐만. 아 관용 맞추기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이런 기믹이 생겼어 이거? 관용 맞추는 거? 아니 지가 무슨 양궁을 잘하는 줄 아나? 이 몸매비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스타일 알았어요. 뭐 느낌인가 했네. 뭐지? 뭐가 또 나온 거 같아. 근데 뭐지? 아까 그 나온 거는? 이게 파란 거 맞춰야 되는데? 잠깐만. 그렇지. 관용맨. 그렇지. 아, 나이스. 아, 이거 좀 신박하다. 이번 요소 좀 신박한데, 이거? 샘플 맵이 뭐 희한하네? 이런 기믹이 있는 맵의 요소가 새로이 추가가 됐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와, 뭐 이런 씨, 관용 맵을 이런 걸 만들었네. 진짜, 롱맨 메이커 앞으로도 진짜 뭐 플레이 스타일이 다 새로워지겠네요. 뭐 이런 거 없던 기믹인데, 관역이라는 개념은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게 생겼네요. 앞으로의 응용 맵이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 일단 하나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 저 뒤에 거 잡아쳐야 된다. 뒤에 거, 뒤에 거. 그렇지,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맞춰서 가는 거. 오케이, 그렇지. 내가 한번 딱 해보니까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지. 이게 잘못 맞추면 죽는다잉. 잘못 맞추면 죽는다잉. 아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이. 나이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잉.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이, 이제 좀 할만하네.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 아, 뭐야? 아이! 아이! 아잇! 안 돼! 안 돼! 아, 제발! 아, 나 잘못 맞췄네. 아, 기다렸다 써야 되겠구나, 이거. 땡! 하면은 이게 기믹이 활성화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아무래도 저기 생겼나보네. 저 땡! 하는 게 원래 그거였거든. 저게 롱맨 8? 아니야 8이 아니라 롱맨의 포르테에 있는 기믹이긴 한데 이걸 그대로 옮겨왔네. 아 이제 풀었네. 와 나 저 위에 좋은 생각을 못해가지고. 와 저거 더 좋은데? 타이밍 맞춰서 쏴야 되는구나 저거. 오케이. 아 나이스. 자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오케이. 야 별의별? 와 별의별? 축구공 이건 뭐야? 아 축구공 때리고 한번 또 쏴야 되는 거야 이거? 와
야,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진짜 방해를 하는구만.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 아이, 언제 끝나, 이거? 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 아, 저거는 파편으로 때려야 되나 보네. 아, 이거 파편 때리는 거 고생하겠는데? 아, 오케이. 자, 파편. 빨간 거 조심. 아이! 와, 파편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거? 파편 맞추는 거? 오케이. 그렇지! 오! 나이스! 우와, 씨! 와, 진짜 개킹 맞네, 진짜 저거. 와, 파편! 자, 보스네. 보스인데, 잠깐, 보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뭘로 맞춰서 잡아야 돼, 이거? 아, 대각선으로도 쏠 수 있구나. 아, 자선 땡길 때 해야 되는 거야, 저거? 와이씨! 어, 방법 받았다. 자석을 땡길 때 위로 따라가는구나. 와, 저런 것도 계산을 해놨네. 와, 진짜 계산 진짜 치밀하게 해놨다, 이매. 난 저 무기가 대각선으로 써질 무기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가지고는 저 어떻게 쏴진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면 점프를 해서 쏴야 되나? 점프해서 쏴봐야겠다. 아, 점프해서 쏘니까 좀 낫네. 오케이. 점프를 해서 타이밍 맞춰서 쏴야겠다. 그렇지. 아이씨! 아, 점프를 해서 쏘는 게 답은 맞긴 한 것 같은데, 진짜. 와, 저 생각도 못 했네, 진짜. 와. 나이스! 씨! 죽었어, 니는! 나이스! 와! 거의 5분, 6분, 7분 만에 겨우 깬다! 와, 이 미친, 진짜, 와, 저... 와, 저 샘플맵 진짜, 와, 진짜 암 걸리네, 저거! 1.8에서의 나왔던 신규호설던 진짜 신박한 맵인데, 관역이랑 그 스테이지 기믹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진짜 사람 개 킹맞게 하는 맵이네요, 저거. 와, 저걸 자성용도 쓸 줄이야, 저 보스 자체를. 생각도 못했네요, 와. 자, 아무튼 이렇게 1.8 업데이트 요소랑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이 샘플맵 알아보고 있는데, 몇 개만 샘플맵 좀 돌아보고, 다음번에도 저기 이제 못 본 거 있으면은 좀 이어서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가봅시다.